이봐요. 죄송합니다. 여기요. 화염 패딩 걔야? 신고 좀 하려고요. 얘 들고 튀어네. 저기요, 이거 떨어져. 맞다. 에? 여기 여기. 주거침입 신고 받고 왔는데요. 저 잡았습니다. 네?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. 죄송하며. 저기요. 우리 선재 예쁘죠? 중증이구나. 저기요. 성함. 이름. 네? 이름. 아. 그 임소리요. 신분증 주시고요. 하시는 일은요? 회사원이요. 눈 떠보니 영화 제작사 직원이 되어 있더라고요. 실은 제가 영화 감독이 꿈이었거든요. 참 신기해요. 이 순간의 다른 선택으로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. 감히 꿈꿀 수도 없었던 삶에서 꿈을 쫓는 삶으로. 역시 의지만 있으면 바꿀 수 없는 운명이란 없나 봐요. 그쵸? 콩밥 먹을 수 있는 운명, 그게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떡하나. 이제 주거 침입은요. 피해자가 고소하면 무조건 처벌받아요. 지금 초기 진술을 잘하셔야 돼요. 아셨어요? 주거 침입이요? 아, 비싼 아파트는 입구에만 서 있어도 막 잡아가요? 입구라니요. 유선재 씨 집 현관문 따려고 했잖아요. 그 비밀번호 어떻게 알아냈어요? 네? 아니 누가 감히 선재 씨 문을 따요? 스토커인가? 미친 거 아니야? 어떤 개쓰레기 같은 게... 야,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시잖아요. 본인 아니라니까요? 아니 그 미친 그 쓰레기 그게 본인이세요. 또 예. 신원조 했으면 그냥 돌려보내면 될 것 같아요. 아니, 피해자 쪽에서 고소 진행 안 한답니다. 괜히 기사 나가서 시끄러워지는 거 싫대요. 야, 운이 참 좋으시네요. 아니 고소를 왜 안 해? 싹 다 잡아서 선처도 해주지 말고 실고랑 채워야지. 어 진짜 아직도 그렇게 맘약하고 착해 빠져가지고 진짜. 아니 고소하라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? 에?